자, 그러면 SK 실더스 루키 과정을 마무리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번째 항목이죠. 요세 번째 항목 같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모이킹하고 치매사고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나는 모이킹하고 싶어요. 아니면 치매사고 분석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모이킹도 재밌고, 치매사고도 분석도 뭔가 재밌을 것 같고, 이랬을 때는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학생일 때 이렇게 같이 공부했으면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제 모이킹만 따로 공부를 하고, 이제 나중에 취업하고 난 뒤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있을 때, 이제 아, 이게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은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여서, 지금은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공격했던 모이킹 관점에서는 이제 웹패킹부터 많이 시작을 할 거고, 모바일 해킹이든 웹패킹이든 내가 공격했던 부분들이 지점이 이제 어디일까? 위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런 인프라들을 우선을 구축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왜냐면 하나씩 하나씩 한다면은 내가 어차피 그 서버 안에 다 저장이 돼 있겠죠. 내가 뭐 공격을 하면은 거기 있겠지만은 이제 요것을 계속적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리터럴 무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APT 공격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들을 타고 들어가지고 공격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내가 모이킹 관점에서 어떤 로그들을 내가 지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어떤 IP로 이제 지워지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공격들을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제 뭐 부모 프로세스, 뭐 자식 프로세스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로고들이 또 남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재밌죠. 그래서 내가 공격했던 지점들을 어디일까, 모이킹 입장에서 또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을까, 그리고 공격자에서는 이제 흔적들을 남겼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것들을 지워낼 수가 있을까, 지울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그들을 쌓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나,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에 대한 프로세스를 멈춰요. 이제 강제로 종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들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적들을 지울 때도 그냥 기본적인 흔적뿐만 아니고, 관련된 솔루션에 관련된 것들도 다 흔적들을 지우는,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어차피 치매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모험들은 또 우리가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하고 이제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포렌식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들을 또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악성 코드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고 공격들을 이제 자동화할 것인가? 이게 악성 코드라는 것은 내가 범죄자 입장에서 이 시스템들을 공격을 하고 어떤 목적들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 목적까지 달성하는 데까지 어떤 흐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다 자동화시킨 거란 거죠. 그래서 목적들이 달성하면 이제 흔적들도 지우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격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악성 코드를 분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모이해킹의 최신 공격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번 이제 리뷰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 그러한 공격 기법들이 다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이해킹의 내가 진로나 치매사고 분석이나 진로나 나중에 기회가 올때 선택을 두 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더 좋은 기회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보안 담당자가 됐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로그 분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ELK나 뭐 스플렁크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통합 로그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통합 로그 분석을 할때 얘는 좀더 자동화라는 거죠. 이상 징후 탐지를 분석을 할 때는 더 이제 로그들을 많이 모으고 흔적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얘가 어떤 연관성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떤 공격을 내가 탐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상징후 탐지들을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분석을 하게 그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를 방향을 여러분들이 방향성들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쪽에서 이제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인프라도 구성하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취약점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뭐 침투를 하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알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은 이제 인프라들을 이야기한 목적에,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볼리노브 같은 거나 핵더박스 같은 경우나 핵더미인가? 핵미인가?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들을 예, 구축을 할수 있습니다. 가상 이미지들을 이제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남이, 다른 사람이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뚫어봐라. 그래서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해라. 이걸 이제 목표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웹패킹, 보통 이제 웹패킹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해킹, 그리고 시스템 해킹하고 난 뒤에 권한 상승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계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성의 공부들을 할수 있는 게이 환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해킹에서 좀더더 확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때 저는 이제 볼륨오버 같은 거나 핵덕박스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핵덕박스 같은 경우는 비용들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모이해킹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이제 시스템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나가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TF를 만약 준비하고 있다. CTF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존 프리들도 상당히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그게 많지 않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 문제들이 있는데, 미리 프리 문제들을 보시고 난 뒤에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면서, 아,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권한들을 획득했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익히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더 이제 능력들이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진짜로 별을 제가 5개, 10개 이상 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 보고서 작성이에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결과물들이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들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후배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막상 습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죠. 보통 저는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한개 정도, 그리고 그한 개는 약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들을 작성하지는 않는 거죠. 정리도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때 이제 말로만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예, 취업을 할때 면접 볼 때도 그렇고요. 왜냐면 면접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를 면접 질문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의 그런 결과물들, 특히 이제 보고서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뭐 PPT도 좋지만 사실 저는 이제 DOC 파일, 상세 보고서를 좀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상세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를 바로 투입이 됐을 때, 아, 이 친구가 바로 가능하겠구나.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보시면은 이제 PPT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작성을 하게 되지만은 당장은 이제 상세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습관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마음을 먹었다면은 사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집중을 하셔야 하는 거죠. 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뭐 출력소이나 그런 것들은 다 없애더라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은 그 정도로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나눠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들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공개를 했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요약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런 방향성들을 꼭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